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드를 잡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줄은 모두 6줄이잖아요. 자, 기타 줄은 모두 6줄인데 맨 아래서부터 1번 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래서 1번 줄을 치세요. 그러면 맨 아래 줄을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번 줄은 맨 위에 있는 줄이겠죠. 4번 줄, 4번 줄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줄 번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을 얘기하는데요. 칸은 이거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쇠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를 첫 번째 칸, 그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게 손가락 번호. 왼쪽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부터 1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지가 1번이 아니고 검지부터 1번 손가락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럼 검지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2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중지로 잡는 겁니다. 4번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겠죠. 예, C샵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마이너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네 번째 칸을 다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그 다음에 3,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이랑 4번 줄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C샵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C샵 마이너 코드는 D플랫 마이너 코드랑 똑같은 코드죠. 예. 이렇게 코드의 구성음은 같고 이름만 틀린 걸 이명동화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코드를 잡는 두 번째 방법은 1번 손가락을 이렇게 바레 코드를 잡기 힘든 분들이 1번 줄 하나만 잡는 겁니다. 1번 줄네 번째 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줄,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도록 살짝 덮어주고 이걸 눌러주면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살짝 덮어만 줍니다.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네 줄만 소리를 내면은 C샵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C샵 마이너 코드의 코드 구성음, 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무림고수화성황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